뭐 좋아하는데 허락받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. 대학교에 오니까 떠난 친구를 보게 되었는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. 그 친구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일주일 정도 전쯤에 그 친구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습니다. 근데 이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닌 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난 다음부터 저랑 좀 거리가 멀어진 것 같습니다. 이유는 잘 모르겠고 예? 이유는 뭐냐? 제가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.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아서 그 여자분이 좀 부담을 느낀다 이거야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물어보면 되지 뭐. 아, 궁금하면 아, 내가 난 너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게 너한테 부담되나? 이렇게 물어보지. 뭐 좋아하는데 허락받고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. 그냥 좋아하면 되는데 예. 내가 좋아하니까 약간 부담된다는 것은 자기 그래도 지금 남자친구 사귀다가 남자친구 헤어져서 아직 상처도 가기 전에 금방 딴 남자 또 좋아할 마음이 지금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야. 내가 좋아하는 게 이분에게 부담이 되는 건지 그건 아마 위안이 되는 건지를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. 그 선택은 두 가지야. 하나는 상관 안 하고 그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든 좋아하든 그런데 구애받지 말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그냥 내 좋은 대로 한다. 이 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물어보는 길이 있어. 나 너 좋은데 이게 부담이 되나? 이렇게 물어보면 돼. 그러면 네가 조금 끈적거린다 이러면 약간 덜 끈적거리면 되고 괜찮다 하면 그냥 페이스대로 하면 되고 그래서 가볍게 물어보면 되지. 고민하는 시간에 물어보는 게 빠르지. 어느 걸 할지 선택해서 해봐. 두 개 다 할 수도 있어. 이거 먼저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하면 되니까. 네, 감사합니다.